자,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아바타 소개팅 봤죠, 악류님? 이 달달하게 우결하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래도 좀 어떻게 달달하게 우결을 하는 방법을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악녀씨를 데리고 아바타 소개팅을 할 겁니다. 아, 예. 아바타 소개팅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카페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카페에 맞는 진짜 존나게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존나 잘생긴 분과 같이 연애 시뮬레이터 게임을 할 거예요. 아, 여기가 그 시뮬레이션 장소인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아, 예, 예. 카페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막 공유씨 있고 막 어? 또 누구 있어요? 막 그렇지, 어? 공유씨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그 공유씨 말고 누구 더 있냐? 더 얘기해봐. 누가 더 있어? 그래, 뭐가 더 있냐?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게 카페에 왔으니까는 자, 카페에 맞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놨으니까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띠링띠링!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일준이에요. 저쪽이 매너 있게 인사하잖아요. 빨리 똑같이 매너 있게 인사해줘요. 그러면 전, 아, 반갑습니다. 저도, 저 악녀예요. 저는 악녀예요. 악녀, 이름도 예쁘네요. 악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악녀씨도 이름을 물어봐야죠. 이름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냥 쌍욕하고 나. 이게 뭐야 이게. 심지어 아, 저... 아까 자기소개를 델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름을 왜 물어봐. 그러니까. 아, 그래도 예의상부터 물어봐야죠. 가까이 있는데. 아니 우리 꼬마가씨 부끄러워서 대답이 좀 늦네요. 죄송해요. 근데 계속 서 계시는 건가요? 앉진 않으세요? 아, 이게 제 키예요. 어때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때요? 이 설레는 키 차이? 아, 설레는 키 차이 됐다. 안녕씨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의 장점을 알았으니 칭찬해 줘야죠. 아니 씨. 아니야, 빨리야. 저 안 하지만 로우킥 두 대 갈기도. 아니 씨발, 이게 사람 키야 이게? 아, 대준님 참 키가 로우킥 쳐박기 싫으면 빨리 그냥 앉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제게 앉은 거예요. 아니, 한 2cm 정도 되나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앉은 거예요. 아니, 저거는 그럼 걸어다닐 때 뽈뽈뽈 소리 나겠어. 아, 나 천사지. 아,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꼬마 아가씨 악녀님께서 제 카페에 놀려오셨으니까 제가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요. 저 없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요. 야, 씨발 나와. 너네 둘 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온다. 제가 커피가 없어서 맥주를 준비했어요. 야, 맥주를 좀 마시면은 또. 예쁘다. 씨발 이게 예쁘다고? 예쁘다. 아, 이거 맥주 좀 주워주실래요? 제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이거는 3초룰에 지났기 때문에 제가 새거 갖다 드릴게요. 우리 꼬마 아가씨는 취향이 어떻게 돼요? 뭐하냐, 빨리 말 안 하고! 네가 좀 먼저 해봐 이번엔! 야, 씨발 취향은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아, 여기 쳐다보지 말아줄래요? 야, 여기요, 주인공을 쳐다봐. 야, 우린 못 보는 거야! 아, 이제 눈초리가 느껴지잖아. 지금 우리 꼬마 아가씨 멀리서 봐도 이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다. 뭐하는 거예요, 악녀님? 칭찬해줬으니까 감사하다 해야죠. 수줍어하면서. 아니 씨발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아니 형 조카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쏙 꺼주려고 해. 아, 델조님 그... 네. 칭찬 듣고 씨발 앞으로 한 번만 더 가까이 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악녀님 좀 조숙하시네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기 고양이. 저기 잠시만요. 아이 씨발! 아, 됐어요. 됐습니다. 아유, 집에 사람이 저렇게 가끔 가다 무슨 욕이 튀어나와. 저런 사람이 그냥 무슨 소개팅을 그냥 국가라 그래. 이거는 커버 칠 수 없는데요? 나도 욕 방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쳐서요? 똑같이 마검 쪽 보고 씨발 이러고 다시 돌아보세요. 아이 씨발 새끼. 아, 예. 죄송해요. 아유, 씨발. 그러면은 악녀님도
저쪽 델주님께 취미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보죠. 아 근데 저런 아니, 새끼가 무슨 취미를 가질지 존나 궁금하긴 하다. 한번 물어보자. 아 혹시 델주님은 취미가 아, 물어보는 거 맞아 예. 이거? 아 아직 밥 먹었잖아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아 지금 아직 그거 결과 그 선택 중이에요 지금. 아 이거 물어보는 거 맞냐 얘들아? 이걸 물어봐야지 콘텐츠 진행이 되죠. 씨발. 아 누나 좀 감 없다. 아 혹시 델준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취미 말이에요. 제 예. 취미는 악녀 유튜브 보기, 악녀 방송. 다가오지 말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난 경찰에 신고한다. 악녀 팬아트 그리기. 씨발 다시 뒤로 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맨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델준 씨는 혹시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드세요? 아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여자친구와 같이 먹는 스테이크가 가장 맛있다. 나 채식주의자라 그래. 채식주의자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안 좋아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System error. System error. 대답은 없어요. 아 엉청이야. 여기서 선택 좀. 얘들아 여기가 카페니까 좋아하는 커피가 있냐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 나쁘지 않은데? 커피는 집어치우고 술 잘 마시냐 물어봐. 아 그럴까? 술도 소녀소녀답게 과주밖에 못 마시는 컨셉 잡고 물어보죠 그러면. 아 그럼 대준님은 술을 혹시 잘 마시세요? 저는 약간 과일주밖에 못 마셔서. 아 저도 술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늘 당장 마시자 그래? 아니 씨발 오늘이 날이야 술 빨리 취한대잖아. 빨리 가자. 아 속성속결로 끝내야지. 사랑이란 건 천천히 다가가는 거예요. 저기 우리 악녀님은 어떤 남자 스타일 혹시 좋아하시나요? 적어도 넌 아니라 그래. 솔직한 자기 마음을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적어도 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도 저건 좀 그래도 델준님 같은 타입 나쁘진 않을지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야 씨발 그럼 네가 사겨봐. 아이 씨발 거 족같네 진짜. 아이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단물약국이라는 사람도 투구 쓴 거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아 너무 좋죠. 재밌기도 하던데. 야 씨발 뭐하냐 니? 씨발 너 결혼한 하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소개팅하고 있냐 씨발? 진짜 아니야. 아니야. 너 알아서 해결하쇼. 오케이 잘 먹고 갑니다 커피. 자기야 걔네 컨텐츠